총각무김치를 담아볼 건데요. 요새 배추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총각무로 담으니까 좋더라고요. 총각무 좀 가격이 저렴해요, 지금. 요새 총각무는 이렇게 무청이 싱싱한 걸로 구입하세요. 그리고 흙은 이렇게 황토흙이면 더욱 좋겠죠. 황토흙에서 자란 총각무는 아삭아삭해요. 김치를 담아놓고 나면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 부분 자르고요. 옆을 살짝살짝 따세요. 그런데 이 가을 총각무 김치 담을 때 껍질을 절대 벗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좀 무청이 억신 거는 빼내요. 끝 좀 다듬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 총각무가 이쁘게 생겼다. 얼마나 연한지 칼만 갔대만 사삭사삭 나간다. 다 다듬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으려 하지 말고 그냥 물에다가 한번 대충 헹구세요. 흙만 대충. 이게 절여지면 깨끗하게 닦여요. 소금을 이렇게 쳐주세요. 무인데다 좀 많이 치세요. 이파리보다. 아이고. 이 흙이 있는데 괜찮나요? 소금을 뿌리면 무가 쪼그라들면서 흙이 깨끗하게 닦이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닦아서 절여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여갖고 1시간 정도 둘 거예요. 자, 1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쑥 뒤지게. 이렇게 보면 이파리가 절여졌죠? 부들부들하게. 아주 폭 안 절여줘도 돼요. 이제 씻어볼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슬슬슬슬 문지르면 어때요? 깨끗하게 흙이 닦이지 않나요? 그냥 대충 한번 이런 식으로 슬슬슬슬 이렇게 사이사이 이런 데 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 씻어야 돼요. 흐르는 물에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세네 개씩 손에 잡힐 만큼. 오늘 총각김치는 제가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4등분 되게. 그러면 간을 해서 버무려 놓으면 여기에 총각무가 아닥아닥하고 또 맛있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반 자르고 딱 잡고 또 반 자르고. 오늘 무청은 정말 좋네요. 이렇게 작은 거는 1/2 1만. 김치 양념을 할 건데요. 쪽파예요. 만약에 쪽파 없으면 그냥 대파의 흰 부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늘. 이 무김치는 마늘이 좀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담고 나면 익었을 때 약간 군내가 안 나요. 그 다음에 생강청, 새우젓, 멸치액젓. 그런 다음에 이거는 사과즙이에요. 집에 뭐 사과즙 있다면 넣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없다면 사과를 끓여갖고 그리고 식혀서 넣으시면 좋아요. 갈은 다음에 그냥 생과일을 넣으면 김치가 다 익은 다음에 굉장히 빨리 쉬어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꼭 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때 간이 있어야 돼요. 무가 아직도 간이 안 배웠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고춧가루를 넣어요. 고춧가루는 가감하시면 돼요. 빨간 게 싫다 하면 좀 적게 넣으시고 우린 빨간 게 좋다 하면 좀 많이 넣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은 고춧가루가 적은 것 같지만 고춧가루가 뿌르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고춧가루를 많이 넣으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을 잡아서 무 사이사이에다가 간을 넣어줘요. 그러면 사이사이에 간이 들어가갖고 무에서 수분이 빠지면서 이게 익으면 무가 아닥아닥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자, 총각무를 이렇게 잡고 무청을 이렇게 꺾어요. 사실은 무청에는 간이 안 들어가도 돼요. 나중에 저절로 국물에서 아주 맛있게 간이 배거든요. 요 속에만 양념을 잘 넣어주세요. 무 사이사이에다만 이렇게 그냥 듬뿍. 요 사이사이에 간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총각김치
하려면 막 옷에 양념이 튀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총각무가 이렇게 아삭아삭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총각무가 쫄깃쫄깃해요. 따닥따닥해진다 그러죠? 수분이 빠져나와서 약간 식감이 좋죠. 더 총각무 김치가 다 완성되었는데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집에서 선물 받은 사과즙이나 배즙을 이용해서 하면 정말 맛있고 시원한 총각무 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님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